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서울일부 번화가였던 곳들도 서서히 공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공실이 뭔지 아시죠? 상가가 비는 겁니다. 상가가 비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시 채우러 오지 않는 거죠. 그 상태로 그냥 비어있는 상태. 공실이죠. 근데 이런 공실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널려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동네 앞에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장사 접고 가기 비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쭉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지방도 공실 심각한데 저는 오히려 서울이 훨씬 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서울이 많기 때문에 심각하다기보다는 서울은 공실 자체가 지방으로 훨씬 더 큰 리스크야. 왜냐, 서울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업하는 비용이나 투자 비용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왜냐, 금방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목이 좋은 곳일수록 보증금, 권리금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장사를 했는데 안 되면 리스크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러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서울 같은 게 뭐 이대, 신촌, 홍대, 경기단길, 가로수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건물주들이야 뭐 좀 돈이 많은 분들이니까 뭐 비어나 상관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자리를 채우러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오냐, 저렇게 상가가 비어있어도 월세도 안 내려요. 월세랑 보증금 안 내립니다. 권리금도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몇 달째 사람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가위가 비어있으면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권리금이나 이제 보증금 월세 낮춰서라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서울 저 동네는 똑같이 이제예요. 네. 오히려 다른데 500 받는데 막 4, 우린 400 받겠다 하면 난리 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쭉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서울도 이제는 서울에서 장사한다고 다 잘 된다? 아닙니다. 괜히 서울에 장사하면 오히려 쫄딱 망할 수 있어요. 괜히 했다가. 서울도 몰리는 데는 몰리지, 안 몰리는 데는 안 몰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서울이 사람이 가장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붐비고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가장 번성하기 좋은 곳이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망하면 가장 골로 가는 곳이 돼버렸어. 보통 지방에서 이제 서울을 가는 사람들도 이제 사업하려고 장사하려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되기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 지갑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녀,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주문하고 사먹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사먹기 때문에. 어떠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안 붐빌 것 같아요. 점점 더. 서울도 문제지만, 서울보다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냐 하면 저 수도권이, 수도권. 저기 수도권 신도시 있잖아요. 특히 어디야, 저기 시흥이나 광명 이런 데 있죠. 네, 삐까뻔쩍하게 지어놨는데 그런 데는 그냥 통으로 공실해요. 통으로. 그러니까 어디 공실이고 어디는 이제 장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공실. 상가 건물을 정말 크게 지어놨거든요. 한 몇백 개 유치하려고 지어놨는데 한 군데도 없이 그냥 다 비워놨어, 다. 그래서 낮에가 무서워요. 을씨년스러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특히 어디야, 저기 저 영종교 거기하고, 예, 그 거북섬 있는 데 있죠. 그 시흥 있는데 거기는 그냥 약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영화 중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영화 중에 그 28일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영국 영화인데 공포영화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영화 주인공이 병원에 환자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아무도 없고 도시 아무도 없어. 지하상가도 아무도 없어요. 딱 그런 느낌이야. 그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유명한 영화인데 아주 시간 나신 분. 딱 영화 느낌 그거예요. 딱 오프닝 그 초기에 그 느낌이야. 주인공이 딱 자다 일어났는데 병원에 자다 일어났는데 병원 안에 아무도 없어요. 마트에도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 아무리 봐도 딱 그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뭔가 이제는 뭐 상가로 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이제 그러기 힘들 것 같아요. 예. 특히 서울은 저 건물주들이 꼰대들이 많잖아요. 월세 내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가뜩이나 뭐 사업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자진 계속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계속.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한도 문제지만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이 좋은 상가 자리란 의미가 사라지고 있죠. 쿠팡에서 밤늦게 주문하면 아침에 택배가 와 있는데 귀찮게 나가서 쇼핑 안 하죠. 제 아내도 마트 안 간 지 오래되었고 외식도 전보다 확 줄었어요. 반조리 식품이 너무 잘 나와서 치킨도 에어프라이기에 해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도 밖에 파는 음식 비싸요. 근데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워낙에 이제 월세도 비싸고 권리금 많이 되고 그 자리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그 비싼 값을 주고 사 먹을 만한 여유가 안 생겨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밖에 파는 음식을 먹으려고 굳이 지하철 타고 먼 데서 와가지고 그 발품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 게으른 것도 있고 웬만하면 그냥 피곤하니까 집안에서 있고 집안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고 그냥 배달시켜 먹고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요즘 보면 옛날과 다르게 여름이라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든긴다 그런 문화를 찾기 힘들어요. 물론 나올 사람도 나오지만 나올 사람만 나오고 안에인 사람은 안에 있어. 예전과 비교해서 약간 집돌이 집순이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다 돈이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게 싸게 치니까. 그래서 이번 연휴 휴가 때 여행 안 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여자분도 여행 안 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뭐 넷플릭스 보고 그냥 아이스크림도 베스킨라빈스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마트 가가지고 10개 막 4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드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그걸 먹고 그거 싸게 치잖아 맞죠?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 많아졌어요 이게 확실히. 네,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번에 여름휴가도 그렇지만 내년 여름휴가 돼도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넷플릭스 아니면 뭐 게임하면서 남자분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을걸? 남자분들 중에 휴가 안 가고 나는 그냥 집에서 컴퓨터 사양 맞춰놓고 게임한다거나 아니면 롤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콘솔 게임 같은 거 있잖아. 그동안 못 돌린 거 있죠. 직장 다니느라 피곤해서 안 한 거 그런 것도 이제 밀어놨던 거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이제 밀어놨던 거 본다거나 우리 넷플릭스 결제해봤자 뭐 몇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네. 몇천 원밖에 안 하잖아. 뭐 밖에 나가 몇십만 원 아닙니까? 아니 밖에 나가 사먹이 그런 게 계곡 같은 데 가도 자리 세봤고 뭐 백숙 먹어도 한 6만 원 나오거든. 1인분 6만 원이야. 그럼 백숙에서 가을끼리 가서 먹자 30, 40만 원 그냥 깨져 여러분. 여러분 캠핑 가는 것도 장비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이게 기름값이나 뭐 차 있어야 되지. 차 없으면 렌트해야 되지. 숙박비에다가 뭐 고기도 사가야 되고 뭐 고기값 쌉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집안에서 해결하자 이거죠. 집안에서 아니면 가까운 데 한 번씩 뭐 들린다거나.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근데 이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오프라인으로 뭔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온라인이 더 쌉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먹는 것보다 온라인이 더 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어묵 같은 거 왜 조리해서 이 재료로 팔거든요. 요즘 보면 낙곱새 이런 것도 밖에 사 먹는 것보다 그 포장된 거 있죠. 냉동 포장된 거 주문해서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쌉니다. 밖에서 먹는 거나 안에서 먹는 거나 크게 차이 안 나요, 이게. 그 안에 레시피하고 요 재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 나인 대로 하면 거의 뭐 반값이에요, 반값. 반값도 안 될 때도 있고. 뭐 치킨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달 음식 치킨 먹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 보면 마트 치킨 잘 나와요. 마트 치킨 이제 이마트 치킨도 한 10,000원대 중반에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에어프라이기 되어버린 치킨도 오뚜기 거 사는면 이제 한 600근한 정도 나오니까 나쁘지 않죠,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좀 맛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봤을 때 이게 낫다. 그러니까 맛보다 브랜드보다 가성비와 이제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뭐 밖에 파는 뭐 팥빙수나 뭐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보다 그냥 뭐 2개 더 먹는다거나, 아니면 왜 그 마트에서 파는 그 탕 그 팥빙수 있죠? 그냥 우유 부어가지고 뭐 그렇게 먹으면 뭐 1,000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마 길거리 상권은 정말 잘 되는 곳을 제외하고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공실이면 앞으로 쭉 공실인 거야. 지금 비어있어 앞으로 쭉 비어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더 하지 않아,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없어요, 이게. 경제가 안 좋다는 거 느끼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은데 예전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버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전처럼 사람들 붐비고 갑자기 뭐 이제 상가가 잘 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